온다. 백화점 많이 잘했죠. 예. 여기서 이제 잘 못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해야겠다,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. 이 훈련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. 어? 네. 안녕하세요. 네.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해요. 오른손을 대신에 왼손으로. 저는 사실 이제 짧게 여기 바깥쪽 쓰느라고 감사합니다. 어떠세요? 그래도 이제 시합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평일이라서 그래도 세진 것 같아요. 누가 이번에 아시아 대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 돼. 재밌을 것 같아요. 세윤 씨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? 괜찮습니다. 아무튼 저도 체중을 빼야 돼가지고 이제 감량하고 있고 95kg 이하 출전을 하기 때문에 97, 8 만들었다가 직전에 출국 전에 2kg 수분 빼고 넘어가서 다시 100kg로 리바운딩하는 방법으로. 몸무게 어떻게 빼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? 예전처럼은 솔직히 못하겠어요.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전에 수분으로 막 10kg 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수분은 최대 한 3kg? 2kg에서 3kg 정도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칼로리 조절로 좀 맞추는 편이에요. 지금 하신 게 어디를 타겟팅 하시고? 이 어프레셔라고 하는 손목 세우는 방향하고 손등 쪽을 연결시켜서 뒤쪽이랑 측면으로 미는 거예요. 상한골의 회전으로 밀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이죠. 저는 이두를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의 비중을 많이 높이는 방법입니다. 한 세트만 더 할게요. 네. 보통 3-4세트 정도 많이 해가지고 아예 터는 것보다 조금 여유있게 하고 자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훈련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. 어? 오, 이건 처음 보는 훈련이네요. 제가 팔 씨름을 하면서 이제 3두 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팔 씨름할 때 팔꿈치가 상대방 힘에 의해서 딸려 나가는 데는 되게 안 좋거든요. 팔꿈치 당기는 게 엄청 중요해요.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고 아마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가 없을걸요. 처음 보는 거다. 근데 되게 좋아요. 특히 이 드래그가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몸에 팔이 잘 고정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등을 이용해서 당기기보다 팔꿈치를 당기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끈이 너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좋고 팔꿈치 바로 위에 이 상태에서 이 힘은 무조건 써야 돼. 제가 쓰는 이제 사이드 방향의 힘들도 다 이제 3두 기반으로 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뽑혀나가거든요. 이렇게 이게 세면 바깥쪽에 연계를 시키면 딱 디펜스라든지 공격에서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것도 고중량을 조금 쳐야 되는 운동일까요? 네. 이 힘은 진짜 절대적인 힘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힘이 세요. 그래서
훈련을 할수록 금방 느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당기면서 손이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. 아.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. 아. 얘를 잡아놓고 높이를 유지한 채로 드랙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운동할 때 팁이 있나요, 선생님? 이거 좀 생소한 운동이라 이게 감각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당겨요. 아. 그냥 당겨.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안에다 두면 보시면은 이게 약간 넘기는 회전까지 같이 주면서 당길 수가 있거든요, 이렇게. 아. 바깥쪽으로 주면 손등. 오, 아 이게 응용도 다양하게 좀 할 수 있군요. 으쌰. 오,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, 선생님? 꿀이지, 내가 알려주는 거다. 꿀이지.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팔꿈치. 어, 이 훈련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. 이거를 이 로우 동작으로 가슴을 펴고 등수축을 이용해서 당긴단 말이에요, 이렇게. 아~ 그러면 팔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, 이렇게. 아~ 넘어가겠죠?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 어깨는 확실하게 닫아주고 팔꿈치를 당기는 방향. 아~ 회전이 역으로 먹으면 안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바깥 잠기고 안쪽 잠기면 아주 강력한 각도의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, 이거 운동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좋아, 좋아. 이거 초보자분들도 따로 해도 되는 운동인가요? 네, 대신에 처음 하시는 거면 중량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 내면 탈락. 예, 그렇죠. 그냥 해보고 어?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. 그럼 해보면서 계속 찾아보면서 꾸준히 몇 달이고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대회를 앞두고 계셔서 심정이 좀 어떠세요? 그동안에 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해외 대회에서는 좀 강한 그런 면모가 좀 있어서 최대한 한번 후회 안 남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이번에 뭐 준비하신 전략이 있으세요? 이번에는 바깥쪽을 쓰는 모션들을 많이 했고요. 제 마지막으로 나갔던 게 해외 대회가 차이나 오픈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. 그때까지만 해도 안쪽을 이용한 디펜스라든지 운영을 많이 했는데 좀 문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바깥쪽을 이용해서 감각을 아예 바깥으로 바꿨거든요.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계속 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할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에어랜드 버전 2인데요. 원래 있던 스트랩을 풀었어요. 풀고 이거는 사실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. 실제로는 실제 손에 매듯이 스트랩 매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근데 이거 귀찮다고 하면 팔씨름 하지 말아야지. 스트랩 매는 게 귀찮으면 진짜 양질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이라면 이 정도는 예,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. 끈을 좀 잘 내려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진짜 손 잡는 손에 스트랩을 시합이랑 똑같이 묶은 거예요. 이제 그립으로 보통 많이 뜨는데 요새 지현민 선수도 많이 했던 게 이제 손목끈 당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쪽 감각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손등 방향 끈까지 이용해서 당겨줘요. 이것도 지금 바깥쪽에 자원을 좀 네. 예, 사용하고 계신 거죠? 네, 바깥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. 어, 이게 보기에는 그냥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팔씨름 훈련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요. 뭐 하는지 몰라요. 죄송합니다. 손이 타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근데 스트랩이 진짜 그 대회 때처럼 어 이렇게 묶을 수 있구나.
다이아레드 지구력하고 내구성 상당히 자신 있는 편인데 지금 방금 했듯이 이렇게 하면 다 털려요. 와, 그래서 이 훈련을 훈련 초반에 하면 안 돼. 아, 네, 그렇죠. 나머지 훈련이 안 돼요. 쉽게 빠져버리니까. 그래서 이 뒤에 그 묶여있는 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끈을 당겨주면서 그 힘으로 걸어주고 플렉션이라든지 리스트가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도록. 끝난 것 같은데. 그냥 국내 대회 뛰시는 마음가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네, 또 국가 대표격으로 나가는 거니까. 네, 결국에는 시합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,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거니까 또 이 대회로 그 아시아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시합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못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해야겠다,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. 그 아마 같이 나가는 친구가 이제 그 주니어부의 이원중 선수, 그다음에 아주 빠른 이현준 선수, 그다음에 그 마스터에 출전하시는 이종배 형님이신데 태극마크 들고 달고 나가면은요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요. 이 국내에서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게 아니라. 그렇죠. 의무감도 들고 책임감도 들고 진짜 내가 여기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훨씬 큰 건 사실일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늘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금메달을 한번 목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 화이팅! 꼬집어봐. 안 꼬집어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대한민국 화이팅!